아 근데 김태경 내가 같이 막 술자리 가잖아요. 그럼 규현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더라. 규현 닮았어. 형제냐는 말 여자들이 많이 규현 하더라. 어 닮았어. 맞아. 근데 둘이 또 친하잖아. 아 이거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랬는지 알아 그 양반? 아제 친형이에요. 진짜 이래 김태경. 여자들이 규현 닮았다고 하더라. 어 진짜 닮았어 실제로 아니, 보면. 슈퍼주니어나 다 친합니까? 아전안 친하죠. 태경이 형이 근데 그 규현 형이랑 친해요. 진짜로? 와, 이 새끼 어떻게든 유튜브 올리려고 이것도 각 잡네, 진짜. 아니, 김태경이, 죄송한데 예. 저 포맨이랑 친해요. 누구요? 신용재. 어, 진짜? 예. 와, 하나도 안 부러워. 아이, 농담이고, 와, 노래 진짜 기가 막히게 하잖아. 가지고 이제 아 이재용 선수가 뭔가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되려면은 무대 경험이 아니 근데 조금 더 김태경이 쌓여야 될것 한마디 같아. 발언 하나 있습니다. 뭐요? 나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뭔데? 아 내가 요즘에 뭐 진짜 스타비제드 거의 포주 느낌이야. 아, 아 아, 포주 왜? 아 바로 어시스. 아니 아무튼 예. 김태경이 향이님이 이쁘대. 우리들이 와 저 여비제 누구야 이러니까 향이님이래. 근데 존나 이쁘더라고 실물이.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 했잖아. 야 철구한테 말해서 아빠 한번 하자. 아 진짜 내가 그래서 아씨 근데 아, 근데 재미는 있어. 김태용 온다 그러면 내가 바로 어 주선합니다. 이거 진짜로? 어, 진짜지. 근데 거기서 송영호까지 플러스 원 플러스 원 느낌으로. 그러면 향이님도 부른다고? 향이 지유 불러? 그 우리들이 당연하지. 뭐 우리들도 하고? 뭐래? 아, 개새끼야, 좀 그. 뭐래? 아니 MC 보냐고 이렇게 뭐 하면서 어, 그러면 안 소개팅 어 되지. 스타 BJ 역임 소개팅 방송 어, 개 그렇지, 그렇지. 10대박이다 이거 어, 이거 대박이다. 어 그러고 안 되지. 여러분들 이거 아예 나 재밌겠네요. 우리들은 MC로 아, 영호? 영호가 더 대박이다. 와 어떻게든 유튜브 좋아했을 몇만이라도 더 올리려고 와 태백 일상 갑시다. 아이 그건 안돼 그건 안돼 너무 안돼또안 되잖아 근데 뭐 어, 시작합니다. 와, 이거 대박. 이거 떨어진다, 이거. 민중이 존나 열심히 했거든, 이번에. 민중이 또전 시즌 우승자잖아요.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벤젠입니다. 벤젠 또 누가 유리한지 잘 알고 있죠. 제가 또 포모스 바로 16강 전적 A조 아까 8강전 검색했었죠. 시작됐습니다. 테란이 유리합니다. 테란진 전적상으로는. 이재호 선수죠. 아 벤젠이야? 벤젠. 포스가 이겼어. 우리 일본 선수에게 패배를 내가 또 하면서 벤젠 제일 패자로 잘하잖아. 내려왔습니다. 좀 봐, 좀 니가 못하는 거야. 이 용어는 씨발 그냥 10대란 맵이라고 그랬는데. 김윤준 선수입니다. 그냥 한마디만 할게. 마찬가지죠. 박수범이 벤젠 토트맵이라고 했어. 그럼 개 토트맵인 거야. 인정? 만들었습니다만 진짜 깨말봄 진짜 게임 못하는 박수범 그 새끼가 벤젠이 투수 어뭐왜 이렇게 좋아 이게 왜 좋냐면 36이가 미네랄이 천이고 4룡이 먹기가 존나 힘들어 다른 맵이랑 달라 러시거리 개멀고 진짜로 아니 저그대 테라 솔직히 저거 좋죠 인정하죠 그렇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감동의 시나리오의 잘 주인공이었거든요 이영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벤젠에서는 때려 죽여도 테란이 무조건 예, 유리하다고. 맞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신이 망언했을 때 이용호가 개소리 하지 말라고. 벤젠은 무조건 개테란 맵이라고. 맞지, 얘들아? 그런 말 했지. 무조건 그런 말 했어. 당신이 뭐 그때 개소리 해가지고 이용호 귀에 들어갔는데 나 그 방송 제대로 보고 있었는데 벤젠 저그전이나 토스전이나 지금 테란이 무조건 존나 좋다고. 7대 3 정도로. 아니, 어? 근데 영호는 그래. 이거 내가 했던 거다. 전진 게이트 서치하고 전진배로. 왜냐 이 맵은 더블랩 많이 하거든. 봐봐. 연구성이 합니다. 네. 잔윤철 이걸로 개 때려잡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블랩 하기 아주 일찍까지 싫어합니다. 서치에서 나와서 생 더블? 이게 뭐야? 생 더블이지. 와, 생 더블이네. 생 더블 대 원게이트 더블입니다. 어, 맞아, 맞아. 왜냐하면 인용 맵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올인 안 한다는 말이고. 아니, 근데 민진이 무난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잠깐 초반이니까. 근데 영호는 좀 그런 거야. 영호는 내가 실제로도 만나보면 야 여러분들 최고 아닙니까? 자부심이 존나 세. 그래서 내가 테란의 진짜 내가 테란이다 내가 내다 그런 게 있어서 영호는 불리한 맵도 자기 할 만하다고 봐. 근데 그거는 진짠 게 왜냐면 자기가 맞아 테란이 안 좋다고 하면 테란은 안 떨어지 떨어지는 거거든. 영호 좀 그런 거 있어. 그건 맞아. 나도 내 저거에 대한 자부심이 존나 세거든. 나도 내가 내다 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열심히 태교하시는 네. 마우스를 근데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종족 네. 재단들의 네. 자부심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어? 네, 축하드립니다. 무조건 이용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내가 뭐 벤젠이 존나게 뭐 저거 아니더라도 네. 나도 솔직히 이거 저거 심은 저거 맵이야. 자부심을 가지거든. 나 솔직히 이용호랑 경이 들어갔을 때 아니다는 마인드였어. 너 그냥 씨발 저거 이소룡이야. 이 새끼가 막말하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너는 너는 주태조야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아이 씨발 끝나고 이때 뜰래? 이 새끼 막말하네. 내가 아무리 요즘 뭐 야외로 이런 거 뭐 많이 한다 해도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와 씨발 그냥 삼팔팡 할래 뜰래? 뜰래 바로? 아 컴퓨터 없더만 가져갔더만 제가. 원게이트 더블인가요 뭐야?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는 존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이지 벨트 이런 거 나가면. 와 근데 원질러 이걸 얼마나 잘 막냐인데. 아 근데 심리티가 좋다. 오 이거 진짜다 진짜다. 밀군으로 잘 막는데 야 근데 막기 빡세. 왜냐면 아직 또 마린이 이제 찍혔는데 이거 팩 무조건 맞습니다. 아 이제 나 이게 최소한 마린이 뜨기 전까지 실드 각각가 나야 지금. 아 이거 존나 불리하다. 아, 역시 윤기 잘해. 아, 이재호 좀 응원해 줘요. 아 이거 진짜 나온다 이거. 아 올라가면 안 돼 이거 올라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린 하나 붙여놓고 그다음에. 아, 막아야 되는데. 아, 됐다 이거 이재호 진짜 때려 죽어도 부리기는 게. 이거 지금 앞마다 본지 그렇지만 김유재 대서 이제. 와, 이거 설설하게 되니지. 네. 네, 지금 세 개 잡았습니다. 견제 잘했는데요. 예. 와, 김민중. 이분이 자원 채취 굉장히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안마당에 보냈던 것들. 돌고 돌죠. 이재호는 뭐 했냐면은 이 맵은 러시아리가 멀어서 투수가 인용이고 프로버서치 잘 안 해요, 여러분. 더블랙 아니면은 안 잡혀요 지금. 드라서치 뭐 이거 하는데 그래서 네. 서치 땡더블 한 건데 그냥 땡더블이었으면 막았을 거야. 전진기 때문에 서치 땡더블이었고 타이밍이 괴롭고 그냥 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아 근데 김윤중도 지금 질러 괴롭고 자 병력 다 왔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너무 많이 쳤어. 이재호 선수가 하고 생각이 탔. 어 잠깐만 생각 안 당하지 안 당하지 일꾼 잡고 설마 일꾼 잡고 생각이야 이거. 아 안 당하지 다 마린인데 다 마린 아 지금 3마린 같은데? 3마린 아니면 3마린 같은데? 아 이거 아니야 손해봤다. 차라리 테크랑 좀 빨리 가서 내는데 내 손에다 이러고 나서 역습이 지금 와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제 올라가 그래서 초사 좀 더 유리하지 올라갔고 본진한 쪽에서 팩토리가 이제 올라가는데 본진 일꾼 봐야 돼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후에 드라마 근데 토스도 지금 앞마당에 프로브 잘 안 못 붙였어. 이제 붙였어. 그렇죠. 아, 이런저런 그 견제를 굉장히 잘해줘. 질러 왜 이렇게 맞췄어? 다섯 마리 뽑았는데? 야 다섯 마리 뽑은 거 차라리 그냥 삼땡이야 대수 싼 게 더 질 돈이야 이거. 맞아 맞아 근데 그거 맞아. 저에게는 악물 보는 질러시는 흐르니까 KT 두 개 값이 들어. 이제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집요하게 좀 일꾼을 노리는 장면이 남았고 아 여러분들 뭐 이거 이 게임 보고 한 게임만 보면은 피자 먹을 수 있는데 앞마당을 먹은 대가로 지금은 뭐 이거 중요한데 김윤주 이제 빌드가 스타포트 네, 이게 그 와중에 드라마가 성공이 됐습니다만 앞마당을 그 와중에 성공시켰고 트런들이 맨날 하는 건데 어 왜냐면 나 이거 아직도 기억나 아 트런들 지금 전형기 되게 기억났다 아니 이게 벤젠이란 맵이 이게 제가 썰 하나 풀어드리면 MBC 때 김재훈이 가운데고 양 옆이 연보성 이재호였어요. 근데 김재훈이 이 맵을 해보고 야 무성아 이 맵 배럭 더블하고 드라마 죽으면 존나 좋다 딱 이러는 거야. 나는 근데 또 받아들이는 아이콘이거든. 와 이거 해보니까 존나 좋아. 근데 이재훈은 좀 잘 안 받아들여. 내 칭찬이 아니라 야 드랍식 가면 막말로 드라곤 두부대 나와 있어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야. 일단은 공격을 시도를 해가면서 안마당을 따라왔고 오전하는 거야 선수 근데 이러면서 드랍식 그냥 언덕이 있기 때문에 드랍식이 좋습니다. 그렇지 드랍식이 쓰기 존나 좋지.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드랍식 쓸 줄 알고 있지. 토스도 견제를 많이 해서 3월치 존나 빨리 간다. 와 이거는 내가 대답했어. 이거 봐도 너 못 박는다. 김윤중 아시죠? 김윤중 캐리어 존나 였어. 원탭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또 캐리어 맵 아니에요? 맞아. 성공을 시키면서 확장을 따라갈만 하거든요. 아, 방송 막 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 초반에 견제를 너무나도 잘해놨기 때문에 3땡이 빨리 가는 거 알지? 이거 내가 볼 때 인정 타이밍에서 절대 안 하는데 무조건 반띵 갖고 해야 돼. 무조건 인정? 맞아 맞아. 이거 괜히 왜냐면 윤중이 스타일이 뽑기 존나 잘한 스타일이라가지고 괜히 타이밍 없이 이런 부적 떠는 거 하다가 그냥 바로 끝나.
그림이 원팩 원스타이기 때문에 견제는 못 줘요. 드랍식으로 무조건 피해 줘야 돼. 이제는 피해 못 주면 못 이깁니다. 잘하네. 역시 역시 영구야. 너 어차피 이용한테 개처발이죠. 자, 아무리 올라가자. 이거는 무조건 방어적으로 일단은 이어 가겠다는 말인데 내가 볼 때는 드랍식 나왔지. 이거만은 이제 피해 못 준다. 좋대. 끝나는 거야. 3명이 먹을 때 밀립니다. 캐리어가도 못 맞고. 여섯 때 김윤준 이거 캐리어네. 자기 드랍 뽕 보면서 와 이제 예상이 됐어. 씨발 다시 맞춰가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솔직히 이거 푸드도 알고 있을걸? 구석에 스택이 붙었네. 이거 드랍식으로 피해 못 치면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 치고 나갈 것이냐? 구석에 스택이 붙었어. 어 이거 캐리어. 어 캐리어다 캐리어다. 아비턴이지 아비턴. 아비턴아 아비턴아 아비턴아. 어 피해. 저기 피해 준다. 어 잠깐만. 아 뭐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주지. 아니지. 주지 이거 아니지. 못 주지. 왜? 프로 빼는 게 지금 둘째 아니야. 불리해. 뻔 새끼 지금 스탑할 줄 모르네. 지금 무조건 프로가 아무 대상 때려 잡아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런 투팩 토르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 완성됐는데 잡는다 잡는다 잡아요. 한마리 세마리 삼킬 프로 왜 안 빼? 오 삼킬 삼킬 오 잡아라 지금 혼자예요. 준주 견제 좋은데요. 견제는 좋아합니다. 오케이 야 이 정도 나쁘지 않다. 혼자 오 재화제 우승자 좀 줬어? 탱크 잡았고요. 와 이거 펼쳤다 이거 드라시 살려갔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우와 와 이거 김윤수 말린다 말린다 한 분야를 끌어내고 있는 모습이 한 번의 드라시 공격에 와 이거는 이렇게 시간 많이 벌었어 시간 많이 벌었어 진짜 아까 전까지 여러분 7대 3이었습니다 이거 7대 3이었는데 진짜 거의 내가 5대5 됐어 5대5 됐어 그 와중에 드라시 그래도 좀 좋은 거지 너무 이래갖고 5.5 대 4.5 왜 여기가 투스 맵이냐 아비터 빨리 들어보면 털에 진짜 200개 막아야 돼. 인정? 어 잘하네. 왜냐면 맞아. 안마남 쪽으로 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맵이랑 달라요. 네. 그니까 내가 뮤탈 공격적으로 쓰라고 했잖아. 아 뭐 씨발 뭘 안다고 아니, 거기서 컴백커 하고 있어. 확실한 건 하나 있더라. 너랑 이용호랑 달라. 너랑 연습하니까 이용호 스타일을 못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솔직히 이용호 네가 말이 10마리 나올 때 이용호 15마리 나왔어. 다른 거 없어. 이영호 확실히 달라. 아 근데 솔직히 존나 잘했잖아. 근데 존나 이영호 하면 그런 거 있죠. 와 이 새끼 뭐야. 난 분명히 잘했는데 왜 더 많고 좀 더. 아 그럼. 아 이거 나 맞지 진짜야. 가면 갈수록 우울해져. 이게 백제야. 백제. 아 진짜. 근데 이거 맞아. 나도 저 때 분명히 난 유리한 상황이야. 근데 내가 쳐. 맞아 맞아 불리야. 근데 이용호는 게임을 할 줄 알아. 볼 줄 알아. 어떻게 불리할 이건 내가 뭐 해봐 대회에서 해봤으니까 알 거야. 맞아. 분명히 철구님이 괜찮은 상황이었는데도 이용호가 너무 잘하니까. 아 그때 진짜 솔직히 그 좋았던 상황에서 연보성이 마우스 잡고 있으면 내가 이겼어. 이건 진짜. 아르나 뭔가 좀 다른 테나 1.5부터 빨라. 벌쳐. 이거 근데 김윤종도 지금 잘 생각해야 될 게 벤젠맵이 멀티가 많이 못 먹거든. 여기서 진짜 언덕 만약에 테나 잡혀버린다. 테나 아, 진짜 토스가 절대 못 이겨. 와 이거 센스구나. 이 맵이 왜 토스가 되냐면 3명이도 빨리 말을 뿐더러 다리까지 11시까지 먹죠? 맞아. 그래도 다리를 건너야 돼. 언덕이 있어서 투싸 싸우기가 되게 편해.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팬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땐 김윤중이 아비터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이거 지금 투만 올라가자. 이거 절대 안 나가. 무조건 토스 자고 나를 때까지 방어 하다가 아비터 막고 하다가 한 방에 쫙 끝내는 거. 테란이 뛰쳐나올 타이밍 인정? 인정 맞아. 재미는 토스가 보지만 경기는 테란이 이겨. 맞지? 인정?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맵은 아비터를 하면 리콜 방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진짜. 그걸 잘 막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아비터 이제 지켰고요.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 절대 2업이나 3성패가 절대 안 나와. 이제 잠깐만 이거 3업 뽁뽁인데? 왜냐면 지금 4컵 안 줬잖아. 아니지 아 투하머리가 돌아가고 있잖아 이 새끼. 야 대가리가 죽 맞았냐? 야 김윤주 뽁뽁기 잘하는 거 같은데 미쳤다고 타이밍 없지? 아니 아 씨발 봐봐 10분 이내까지 절대 안 나와. 오 이거 잘 잡았네요. 아니 지금 3명이 작품을 안 지었잖아. 자원도 안 되니까 안 지는 거겠지.
드러내고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한 그런 드럼. 아 방송을 알아. 안 나와 이거 라인. 이재훈은 그치 열 왜냐면 이맵은 11시 가려면 좀 좁은 게 가야 되잖아요. 12시 쪽으로 잡잖아요. 그 털이 또 막히고. 봐봐 탄력 잘이잖아. 라인 급고 누구 멀티 본다니까. 해놔야 됩니다. 어차피 아 맞잖아요. 나왔어. 나왔거든요. 나왔지. 오 그래 쌈 잘 싸먹었네. 정명훈이었습니까? 다 먹는다. 동명훈. 동명훈 인정? 아 그냥 뺄다. 잡죠. 3드라데 5골전데. 어 뭐야? 여기까지 왜 나와? 아 많이 막혀 있으니까. 아니 윤지 움직임이 오늘 좀 별론데. 얘 컨디션 안 좋았어요. 뭐 전날에 뭐 별풍 못 당겼어? 이 새끼 그만해 이 새끼야. 왜 뒤스라고 그래? 아니 맞죠 여러분들. 왜 한 사람은 별풍이 미친 새끼로. 아니 잠깐 움직임 존나 안 좋은데 얘. 별풍 못 받은 거 같은데. 어 김윤중 물량 나온다. 이제 진짜 미친 새끼 물량 나온다. 김윤중 물량은 여러분 다른 선수보다 진짜 말했죠. 뽕뽑기라고 이러. 아 뽕뽑기 안 나가잖아 지금. 다령이를 지었으면 어 뽕뽑기다. 뽕뽑기라니까. 커맨들 충분히 지었었는데 이거 나가면서 그냥 어 2일 없대 뽕뽑기예요. 3위업 안 찍고. 와 이거 막기 존나 빡세다. 이거 언덕 잡히면 절대 못 막는다 이거. 와 이거 언덕 잡는 거 크다. 와 오히려 원래 첫스라 들어가야 되는데 테란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 오 템플러? 은혜 테란 내봤을 때 와리가리 치고 압박만 주고 빼야 돼. 이거 정면 싸우면 절대 못 죽어. 그냥 씹어먹습니다. 왜냐 이태란이었어요. 빼야겠지. 이재호야 이재호 존나 잘해. 나도 해봤잖아. 윤이 있어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한다니까. 어? 빼고 무조건 빼는 상황이 없어. 아니죠. 내가 말해줄게요. 이재호는 언덕 잡았으니까 와리가리 치면서 니콜 존나 신경 쓰면서 언덕 6점 살려서 싸워야 돼. 그냥 형제에서 싸우면 무조건 져. 이거 싫어합니다. 마인드로 잘 와리가리 쳐야 돼. 봐봐. 그렇게 하면 맞지. 지금 위협인데 어떻게 줘. 내가 볼 때 지금 아 물량 차이가 심하다니까. 이러면서 아니 정면에서 그냥 싸우면은 뭔 소리. 이정호 물량 존나 많은데 이거 존나 다 그냥 초록물 되겠구만. 자꾸 들어쳐 맞겠구만. 이거 못 이겨. 봐야 이재호 너 들어가면 너 무조건 있다. 내 말 들어라. 우성이 형 말 들어. 나 이거 어려워. 뭐해 이 미친 새끼야. 아이고 다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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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소. 아 EMP야 하이템프 하이템. 와 이거 좋됐다. 말했잖아요. 진짜네. 역시 여보. 당연하지. 하지만 우석이 온다면? 우석이 온다면? 와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또. 내가 말했잖아. 아 근데 철군님 말 좀 공격 많았어. 근데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지. 언덕 잡았는데 이제 연초시로 오는데. 내가 말했잖아. 바뀐국가 하면 안 지는데 바뀐국가 했어야 했어. 근데 여기 언덕만 잡고 맞죠? 그러니까. 아 근데 언덕 잡기도 애매한 게 콜 때문에 내가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신경 써야 돼.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은. 예? 완벽하게 해야 돼. 자체도 예, 맞네. 근데 이용우가 지가 잘하니까 그냥 테란 맵이 한 거. 그래. 어 이해가다. 이거 진짜 토스가 존나 와 존나 좋다니까. 이재호가 왜 이렇게 하겠어. 다른 맵이랑 다르다니까. 다른 맵이 오 씨발 많이 대봐. 우와 존댓 뻔했다. 근데 이제 탱크가 그 삼룡이가 천이라서 이거 안 나와요. 네 모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멀티를 지금 태상이 나오고 있어. 이제 3호 된다. 3호 되면 태상이 그냥 나오고. 너만 몰라 이 자식아. 12시 쪽으로 그냥 어택당하면 끝이야.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 이재호 씨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온 거잖아. 탱크 6마리구만. 아 이재호 6마리구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테라는 지금 터렛을 누르면 유닛이 안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얼음으로 일단은 해라고. 아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이재호는 어쩔 수 없이 유닛 돌리는 거야. 근데 물력 돋댄다. 남들보다 진짜 1.2배 더 나옵니다. 근데 어, 이재호 지금 시간 벌어요. 아니지 여기 나눴어. 차라리 다 뺐으면 이거 내가 시간 벌고 6도 나오는데 테란은 여러분들 탱크는 무조건 세이브해야 돼. 토스가 다르다니까. 소마면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종목을 먹으러 돌린다. 마인 다 바꿔 네서스만 빼고 반반씩만 우리 가만 먹어주면 모른다. 너만 몰라 너나. 아 저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니다. 태산이 나옵니다. 3업이에요 이제. 근데 아, 오, 우와 이거 모른다 모른다. 어, 맞아 왜냐면 11시 이제 돌리고 있나 일꾼 붙었나요? 돌리고 있잖아 붙었잖아. 아 근데 주, 아 근데 그 중요한 게 진짜 12시 커맨드 살렸으면 무조건 테란 비단 얘기였어 이거. 다시 모아야 되는 와 근데 벌쳐. 그냥 여기서 벌쳐 갔으면 좋네. 3방향이 근데 이재욱 견제 좋아 진짜. 정우는 잘하 원래 정우는 잘하는 사람들이 견제 잘하거든.
이게 좋아. 와, 이거 몰라. 3인 결승하려고. 아, 근데 다섯 대 여섯 개씩 막 맞아. 와, 몰라. 때문에 네, 어찌됐던 전에 아래팀이 존나 빨리 하네. 담배 좀 그만 빼, 개새끼야. PC방 후배를 싫어 본 것 같아. 머리 흔들어. 와, 저런 할 때도 됐잖아, 이 새끼야. 아, 나 진짜 PC방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아, 존나 머리 아파. 와. 아, 네, 오늘 존나 더럽긴 해. 진짜 더럽긴 해. 벌써 또 갑니다. 이거 벌써 계속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가 몰라. 아비터 리콜 가지 말라고. 시가 계속 보는 거야, 이거. 아, 테라는, 봐, 근데 이제우도 털에 남 받고 뽀뽀 본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아비터 리콜 쳐가지면 게임 끝이 없죠. 김윤준 만약에 아비터를 자꾸 얼음으로 자꾸 한다면 리콜 보고 죽는다. 이거 진짜 이거 리콜 가서 끝나는 게 없는데 지금 리콜 가도 벌써 갔어야 될 타이밍이거든. 이제 내가 여유 생겨갖고 이제 할 거야. 이제우는 무조건 배스, 이제 막아야 돼. 와, 근데 안 돼. 배슬로 막아야 돼. 자꾸 틈을 털에 안 받고. 아, 지금은 왜냐면 이 맵은 너무 넓어갖고 외곽이 앞마당 쪽으로 와도 되고. 자, 이 맵은 아비처를 놓치면 무조건 져. 여러분들 이거 김윤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김윤준 앞마당 삼룡이 다 말랐어. 실질적으로 5분 뒤에 먹을 수 있는 거의 거의 한계야. 이제우가 12시 총만 막으면 이긴다. 어, 지금 라인 긋고 막기만 하면 이겨. 삼엽 됐어. 삼엽 이제 이겼어. 삼엽 됐다. 모른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윤준이는 무조건. 아, 근데 너무 많다. 유닛 봐봤어. 아니야. 아니야. 아, 무조건 아니야. 태상이. 내기? 내기하자. 어? 이거 못 들으면 정말? 아니 유닛 정말 좋은데? 와인 지금 진력 비율별로 안 좋잖아. 드라 많이 없어. 근데 이 앱을 다 뒤에 왜?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이 도박형이 무만이잖아. 아, 내기를 왜 이렇게 좋아해? 어떻게 왜 좋아하냐? 아, 없지. 아, 좋겠다. 좋겠다. 나 김수 잘했어. 막말로 김윤준 모아니까 지금 워낙 이 새끼 하루 한 끼 먹는데 컵라면 먹는다고. 아, 이제우, 아, 이제우 썰 알죠? 나 이제우 썰 뭔데? 뭔데? 나 몰라. 다 허혈 확장기지 하나 좀 깨고 아래쪽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산 방염이 업그레이드 돼 있는 벌처예요. 방금 제우가 말했어. 방금 있는 대로 지금은 탱크를 많이 모아야 돼요. 탱크로 많이 모아서 지금은 11시를 반드시 사수하고 12시까지 먹어야지 테란이 포모전에서 좀 자신감이 생기는. 제우가 방송에서 말했으니까. 자, 6시 벌처. 11시와 더불어 12시. 6시 내가 예전에 방송 중에 지금 앞마당 대화장 자원이 다 동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도 믿잖아. 벌써 벌처 견제는 참 좋은데. 내가 이 말했어. 벌써 견제를 했다면서 부모님한테. 근데 이건 자기와 관련하는 게 맞아요. 손님 치고 백한기 감사합니다. 이건 철구님 말이 맞아요. 백한기 감사합니다. 아니 프로게이머 중에 이제 끝났으니까 한 명이 말라서 이제 졌어요. 게이머 중에 부모님이 돈다는 게이머 진짜 많아요. 맞아. 왜냐 부모님한테 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제 뭐 돈을 모아놔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줬다는 생각 마인드로 그냥 맡겨야 돼요. 왜냐 부모님도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아들 돈이나 거의 딸 돈이 이제 받으면 자기 돈이 자기 돈이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손대면은 쓰죠. 저도 마지막 한타 싸움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초만 바깥쪽으로 나가. 너 그거 그냥 20일이면 벌잖아 이 새끼야. 레콜. 야, 레콜. 저 죽는 게 아닌데. 아, 봐봐. 예, 여기. 아니야. 야, 봐봐. 뭔지 알아? 토스도 말랐어. 테란 병력 존나 많거든? 근데 토스 멀티 두 개, 테란 멀티 한 개야. 커미터 뛰고 12시 먹으면 이거 몰라. 땀에 등이 떴어. 이쪽으로 올려놨으면 어땠을까? 아니 지금 계속 찍으니까 지금 빠지고 올라오는 소리가 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번에 진짜 정말 해설가 같다. 기분 해설 진짜 많이 굴리다. 몰라. 야 잠깐만. 아 독수 별도 많이 없다고 했다. 12시에 커맨드 날라가. 야 잠깐만. 테라면 3, 테라 3, 4범이지. 3이요. 어? 요라시 돌리고 독수 별도 많이 없어요. 이거만 막으면 이긴다. 이거 막으면 이긴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은데? 아니야. 이거 병력 맞죠? 야, 어쩌면 새끼야. 야, 테라 병력 좀 제대로 좀 개체해라. 빨리 와! 이 형 아니야. 존나 많어! 존나 많어! 근데 라인을 좀 빨리 했었으면 더 막았는데. 라인 지금. 왜? 아유, 진짜! 뭐해! 이제부터 미래였어! 안 뚫어! 인주가 뚫어! 와! 봐봐, 안다니까 이거 테라가 이겼다! 이재호가 이겼다 이거! 내가 말했지 안나니 어 뭐야 할만하다 와! 태상이다 이거 씨발. 아니 이거 테라맵이야 이 새끼야. 내가 말했지 먹을 수 있는. 와! 근데 아니 아니야 너 왔어! 테란 이겼어! 진짜 테란 이겼어!
이거 진짜 세상이다. 아 이제 와 이거 이제요. 야 장주가 살아나 이제. 장주가 살 불러. 살아나 이제 이재호 이겼어. 이거 이재호 이겼어. 자체도 6시간 빨랐던 게 아니에요. 12시 아 12시 돌아오면 이거 나오는 걸 막. 근데 이걸 정리를 해야 돼. 와 진짜 테란 개살이 나. 두 게임은 나 그리고 진짜 김정일 씨는 테란으로 바꿨어요. 지금 안쪽으로 계속 내려. 너 테란 했으면 그냥 친유다야. 지금 경력 싸움에서 물론 아비터 없는 기술이 없는 싸움에서는. 테란 병력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판결을 한 거죠. 와와와 3년째 존나 와 이거 존나 박상호 내가 말했지 이거 3-3호 때문에 부른다고 4-3호 때문에 부른다고. 어 아니 이제 왜 로시를 가는 거야. 아니 로시 가면 혼나지. 아 근데 이쪽 와 근데 6시 가 6시 계속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근데 6시 가 이게 이거 와 이제 와 이거다. 와 근데 무슨 자진 코스가 진짜 있네요 여러분. 원래 스타리기 때도 저번 시즌 우승하면 잠수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럼 너는 징크스 같은 거 없겠네. 지금 보다 더 압박을 해야 됩니다. 멀티 하나만 지금 깨면 되거든요. 예. 아, 와 이걸 이겼어 시발. 자원 돌아가요 이재호. 예. 리플로 원했던 것은 바로 병력 교환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나오지 마라. 아까 한번 그 중앙에서 세 명끼리 빠졌던 것처럼. 하지만 이후에 들어갔던 그 블럭들이 리콜이 큰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와 진짜 너무 많다. 오! 뭐야! 막았어! 또 하진이가 베이비. 아 근데 이재호 얘 바본 게 왜 6시에 봐주지 왜 여기로 왔어? 바보 아니야? 쭉 이겼어! 아니 아니야 그때 왜냐면 테란이 두 개 돌아가고 이제 나오는 유닛에 얼린이 슬림을 쳐. 아 테란 테란 지금 12시 쳐. 파미업은 12시 괴물이에요. 유닛 아닙니다. 괴물이에요. 나오면 6시가 위험합니다. 6시가 테카 나와버리면 여기서 테카 끌어주고 지금 최대한 테크트 들이기 위해 들어가는데 이재호 선수 만만치 않은 추가면 들어와요. 병력 다 썼어요. 병력 다 썼으면 요것보다 더 거의 6시급으로 아비저 뭉치면 안 되는데요. 6시급으로 아예 말하는 거죠. 실망하지 말고 윤중이 이재호 6시로 가면 됩니다. 팀원들 원하는 것 에스테이킹도 윤중이 잘하는 마지막 차원주 예 대단 정보력도 부족해 옵션 6시로 찍어야죠. 6시로 가야죠. 6시로 가면서 뭘 지금 그렇게 못 먹었던 11시와 10시 멀티가 돌아가는데 그것도 적격을 거의 다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넌 그냥 똥마려할 표정이었어. 아, 나 망발하시네. 와, 야 이거 진짜 테럭 대박이야. 야 막말로 진짜 야 3번 치고 그냥 어쩌다 치고 똥똥한테 무조건 없어. 게임이 왜 이렇게 됐지? 아 이재호가 아까 돌린 게 신기한 거. 아 그러니까 윤중이가 좀 빨리 판단을 하고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얘가 원래 좀 방어 위주예요. 테란이 얘는 리콜 잘 안 하고 캐시 좀 따먹는다 말이야. 도망자 다수치 자원을 바탕으로 빨리 공격을 지금 너무 많이 자원 나와 있잖아요. 이 경력 아비타 아직 죽은 거 아니니까요. 아비타와 더불어서 11시 얼추시 날리고 나머지 마법력으로 승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비타 리필이 가능해요. 테란이 지금 미친 듯이 신경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도출 지키기 위해서 도출 대박 FCV 모여있습니다만은 원래 이러면은 끝나면은 밥도 먹고 가잖아. 와 얘는 진짜 바로 차타고 대전 바로 가네. 이 새끼 쉐보레인데 거의 페라리 쪽으로 밟고 가요 진짜로. 가서 배풍 받으려고. 4시 아웃질 남아있잖아요. 아 이거 세웠어. 아 근데 이거 중간에 많이 돼요. 근데 이렇게나 지기 싫은 겁니다. 이 선수는 한번 지겠어요. 근데 타 남았네요. 4비터야 근데 기적의 4비터 얼음 다 올려버리고 탱크 다 올리고 병력 모두 다 퇴각하면서 기적의 4비터 남았어. 복구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시를 복구를 하고 상대방의 신경 쓰게끔 맞춘 다음에 리콜 한 방을 더 때리든지 11시쯤으로 리콜 때리든지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존나 재밌었습니다. 내 새끼가 진짜 불렀는데 존나 잘했어. 돌을 견디자 10년의 게임이 돼버렸어요. 점점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5시 미네랄도 떨어져가고 있는 그런 윤주희가 이기려면 한타로 12시까지 밀고 11시까지 샷다 밀어야 돼. 마지막 한 대밖에 없어. 근데 이쪽도 그걸 잘 알고 있어. 방어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지옥이다. 아 진짜. 어 자 와 좋다. 한 번. 오! 그럼 한 번 더 있으면. 한 번 더! 12시 자원을 다시 먹고 있어서 정면 공격까지 이게 들어와야 네. 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아, 여기서 이 초투하네. 야 그래도 STX는 진짜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STX도 조만간 모인다는데 한번 갑니까? 진짜 치열하게 싸우네요. 12시에 네? 40 먹고 있기 때문에 일제가 STX 한번 모인대요. 40 먹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빨리 가서 테란이 그래도 탱크 병력을 이거 시키느라고 진짜 언니 언니 방송이요. 나는 STX 좋아하는 사람 딱 두 명이야. 지금 5일장 두명이 나머지는 버려요. 맥도 없어서 지금 위주거든요. 태블로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벌초가 지금 한대 넘습니다. 아, 근데 오메킴이랑 하네. 친하던데. 공격 한번 서로 안 친다고. 씨발 디저우에 올라가야 돼. 응도 하세요. 현재 좀 그만해. 아, 아 뭘 견제야 이 새끼야. 한번은 디저우가 있어야 제국시야. 그건 이제 그건 디저 아, 역시 방송 천재. 이제 그거 하는 거야, 지금. 무교인데 왜 기교해, 지금. 근데 원래 그런 거 있어. 나도 무교인데 사실은 하는 일 있으면 하는 일 그거. 인정? 그거 인정? 맞아, 나도 철근님 뭐 무교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무교 아니야? 무교. 아니, 나 무교야. 아, 우리 깜짝이야. 진짜 형제. 아이고, 우리 또 진짜 형제야. 동구씨 날짜 언젠데? 백강께 또 감사합니다! 아, 저 28일. 백강께 또 감사합니다. 28일날 이영호 나옵니다. 28일? 10일 딱 남았네요. 벌써 모르겠고 어떻게 이건 아, PC방에 아, 이제 담배 좀 그만두세요. 아니, 야, 진짜 PC방에 진짜 하루에 몇 개 쳐요? 몰라, 이 새끼 윤석이 떨어져가지고 족같아. 아, 27일이야? 아, 이제 진짜 이제 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하고 여러분 올게요. 아. 여러분들 손병구 올라갔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손병구 올라가서 아 손병구랑 일단 김준이 딱 올라갔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요. 유독 이번 시즌 단수가 좀 참 많습니다.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굴의 의지. 아 근데 진짜 이거 하나는 있어. 설거지 다 떨어졌어. 아니 요번 아니 근데 요번에 주지명 씨께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선수들 뭐요? 멤버 진짜 화려하다. 택백리상에 와 진짜 멤버 진짜 화려한 거 있죠? 아, 대회 바로 열린다던데 한 달 후에? 요번에 또? 정원이 형 만났는데 팀장님인가 누가 말해주던데 대회 열리나요? 백강이! 아 그럼 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안 나가 이 개새끼야. 이발 풍도 안 터지고 그 계속 개고생을 왜 해. 막말로 씨발 그냥 연습 안 하고 그냥 PC방 그 놀러 가야지. 그냥 쉬엄쉬엄 해도 예선 올라간다 말인데. 근데 만약 예선 올라갔다 그런데도 그럼 존나 빡시게 연습해야지. 그때부터. 아 진짜로 왜냐면 멤버가 너무 좋아서 요즘 솔직히 아프리카 게임 방 중에 스타가 대세야. 그건 인정? 그건 맞아. 왜냐면 롤도 오버치. 죽고 오버워치도 죽었어. 맞아. 오버워치 롤 지금보다 시청자 잘 나오는 게 스타는 확실해요. 그건 진짜 여러분들. 스타랑 요즘 대세 리니지. 리니지 대세인 것 같아요. 왜요? 와 우리 218개 또 감사합니다. 218개 윤중이 팬인가? 아니야 누구야? 스파이어님. 스파이어님이 윤중이 팬이죠. 스파이어님인가? 아 진천이 같은 218개. 네. 같은 또 토스 도재우. 내 발에도 많이 써요. 그래도 베스트 앞에 붙었잖아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떻게든 지팬 만들라고. 아니 내 방 거의 열혈이야. 5만 개 쌌어. 진짜로? 원래 내 팬이었어. 감사합니다. 진찬현님. 20만개. 아니 요즘 리니지 그 송소희님인가? 그분 뭐예요? 왜? 당신 리니지 전문이니까 알 거 아니야. 난 몰라 그 양반. 아 진짜로? 왜? 사람을 막 30만개 받고 막 그러던데 별풍선? 아 리니지는 막 받겠지. 왜냐면 큰 손들이 존나 아 또 콩벌리 아유 또 100개 100개 나다 콩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스타방도 큰손 많은데 리니지 방이 큰 손이야. 스타방은 큰손 축에도 못 껴. 아 진짜로? 아니 진짜야. 게임 방송 중에는 스타가 존나 잘 터지는 거 하지. 리니지는 씨바꺼 진짜 농담 아시죠 여러분들. 린저시드 큰 손. 존나 쩔어? 아 진짜야. 진짜 석유 부자급이야 진짜로. 진짜야 이거 진짜야? 맞지 얘들아 이거 진짜야. 린저시드 개또라이급이야? 진짜라니까. 아 씨발 그럼 진짜 잘해. 아 진짜야 존나 잘 싸. 기본적으로 진짜 송소인이 막 열혈 해상님 몇 개 산 줄 알아? 기본적으로 진짜 5자리 수가 기본이야.
만 개가 기본이야? 어, 진짜야. 와, 아니 근데 스타방도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스타방이 진짜 많이 터지는데 해큰선은 또 리니지가 있구나. 존나 많지. 그, 근데 리니지 다음으로 스타가 제일 많이 터지는 건 확실해. 말 롤이 잘 안 터지다더라. 아니 롤은... 롤은 씨... 어. 급식들이잖아. 어. 야, 막말로 급식들이 뭐 일주일에 만원 받아가지고 몇 개씩 10개 막 이렇게 쏘겠는데 별로 안 터지지. 근데 로이조는 존나 많이 터지지. 어, 로이조님 존나 많이 받아. 맞아. 어, 로이조는 잘 터지지.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여캠이 제일 잘 터져. 맞잖아. 어? 씨발 뭐야? 누구야? 어? 방 봤어요? 못 봤어. 소윤님 아니야? 소윤... 아... 다리 못 봤어? 아, 이 새끼 아. 진짜... 아 씨발 아 여자 미쳤네 이거 완조. 아니 뭐 다리 볼 수 있는 거지. 감사합니다. 아 근데 서윤님 솔직히 아 백구이 감사합니다. 서윤님 내가 실제로 봤는데 이쁘긴 하더라. 이뻐. 어, 얼굴이 진짜 주먹만 하더라. 진짜. 아 근데 나는 서윤님 보면 깜짝 놀란 게. 아 근데 미드도 진짜. 아니 미드만 해 그냥. 아 그 정도로 작아 얼굴이 진짜 완전 주먹만 해. 서윤님 또 글래머잖아요. 어. 난 그런 나는 깜짝 놀랐어 진짜로. 얼굴이 그만큼 작아 막말로. 나는 깜짝 놀랐어. 얼굴 존나 주먹만 하더라 소연이. 아니 칭찬이야 칭찬. 어 아 뭐 실 아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칭찬이니까 이거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아윤님이 제일 이뻤어요. 아윤이 제일 이뻤고 1등 아윤. 아윤 그분 내 인천 산다던데. 아니 합방 한번 안 하냐고 나는 철근님이랑. 나는 아니고. 아니 난 근데 이제 역캠 합방을 좀. 어 이제 나네? 응. 근데 연보시가 있으면 합니다. 어 진짜로? 예. 그리고 약간 스타비제이 소개팅 방송? 그렇지. 어 그렇지. 나쁘지 않지. 어, 재밌을 것 같아. 양팡 어때? 아이씨. 아 걔 너무 어리잖아. 아. 양팡 보고 있으면 진짜 이거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 어. 방금 그 아, 나랑 친해. 아니야. 친해. 아, 부산 살잖아. 난 인천 산비지가 좋으니까. 어. 아니. 좋은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뭡니까? 쪼꼬북 님이랑 콘텐츠 해도 됩니까? 장문으로 나가. 아니 내 마음 자주 요즘 와서 편 쓰더라 그래서 아 오케이 난 철근님이 안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 아 앉아 보세요. 해도 돼. 때려 죽여도 안 해. 해도 돼. 어 해도 돼. 어 뭐 해도 돼. 아 안 해 장난이야 장난. 아 저 철근님이 안 하라고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아 해도 어, 돼. 진짜 아니야, 해도 돼. 아니야. 아 해도 돼. 어. 해도 되는데 네. 잘 보다듬어. 좋은 여자야. 아, 어, 뭐야 이 새끼! 아, 그냥... 아, 이 새끼! 뭐 헤어진 여자친구야 뭐야! 어. 근데 진짜 좋은 여자야. 아 그래요? 어. 진짜 좋은 아니 방송 어그로죠? 그냥 재밌게 하려고 가는 거죠. 아, 진짜 싫어해? 아 싫어하지 않아. 진짜 조금 안 싫어해. 꼬북이랑 그때 꼬북이도 나 방송 많이 봤었는데 막 방송 오빠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다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난 다 풀었어. 아 루가 오빠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다이나이트. 여러분들 이거 최종전이죠. 끝나고 이제 피자 먹고 바로 들어갈 오케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피자 식었는데 이거 어차피 빨리 끝나니까 바로 먹고 들어갑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팬클럽 가입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언제 하게요? 쪼꼬북이랑. 아이 그냥 한 말이에요. 안다. 어. 어 이제 웃고 좋아? 있어. 씨발 웃고 있어. 이 뭐야? 뭐야? 아, 서로 안 친다 마인드. 기뉴다 대 철구야. 기뉴다 아 철구 대 김동주. 대구대가 있어. 서로 안 친다 마인드. 아 김동주 불안해서 술 먹으면서 진지 빨고 얘기했다니까. 나 철구가 서로 안 친다고. 이게 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안 친다 마인드. 근데 족구도 방송 보고 실제로 한 말이야. 서로 아예 안 친다 마인드. 내가 어떻게 술. 자, 예상해 볼까요? 복귀인트 100% 음식점이 개쳐바릅니다. 그냥 아주 그냥 따그리 쳐바릅니다. 왜냐? 랩이 썩힌 복수가 좀더 좋아. 20점. 포모스 서킷 브레이커 테란데 토스 전적 보셨어요? 너 그냥 포모스 야짜리나 보겠지? 이 새끼 어디서 개구라를 쳐? 아, 알았습니다. 전적 안 봤는데. 아니, 뭐 자꾸 전적 검색한 척 하잖아, 여러분들. 전적!
그때 바로 탑승단이면 그때 어떤 경기도 여기서 서클 프로에서 테란 대 토스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 테란 대 토 아 토스 대 테란 토스 승리까지는 잘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맞췄어요. 김태용 살짝 낮춰드릴게요 여러분들. 배치해라. 와 근데 오스트랄리아 연습 많이 했나? 역캠 하루 종일 봐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연습 많이 했어. 시간 부분은 40짜리라도 묶겠어 지금 면상. 야 야 복덕방 할아버지 같아 지금 면상이. 안경 뚱그랗게 써가지고 더이로다. 아 그냥 더이로다. 너무 싫다. 담배 한 대 피고 있어. 니코틴이 좀 부족하네요. 어지러워. 아 씨가. 아 어지러워 진짜. 서킷 브레이커는 여러분들 진짜 5대5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잘하는 쪽이 이겨. 완전 운영성 갈 것 같아. 왜냐면 둘 다 안전하게 할 거란 말이야. 김승현님 근데 나 왠지 더블랙 할 것 같기도 하고 승현님이. 누구 응원하세요 여러분들? 김승현 이재호. 16강 A조 최종 대결 이재호 응원 좀 해줘 여러분들. 이재호 진짜. 이재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자 김윤중 선수 패전을 잡아내고 최종전에 올라왔죠. 8강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앞으로 오메키님도 좋지만 좀 더 간절한 게 이재호입니다. 김승현 선수 승자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종전에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오메키 왜 이렇게 진지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오메키? 와 진짜 그죠. 아, 먹을 자원이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 또 칭찬이 또 100개 고마워. 아이고, 아, 진짜 너 어지러워서 소리 못 들겠어. 엄청난데. 진짜. 많은 그, 아, 좀 열심량을 아, 칭찬이 또 100개 고맙다. 진짜 어지러운 거 진짜.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재호가 배럭 더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전진 게이트, 뭐 선진 이런 거 생각해서 10-10이라 하는데 토스가 정석이다. 그럼 토스가 유리한 겁니다. 근데 토스가 정석하는데 이재호가 배럭 더블 하면 이재호가 유리하고. 좀 약간 그 테란데 토스는 좀 가위바위보 싸움 그런 거 있어요. 있는 거 같거든요. 어려운 순간마다 벌처 견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찍어 가면서 아, 추가 벌처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예, 이재호 선수가 결국 그런 어려운 경기를 하나씩 이겨갈 때마다 조금씩 더 아, 철분이 창문 열어도 됩니까?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어려웠던 경기를 벌처로 아, 이 개새끼야 뭐 추격자야? 하면서 예. 아, 지금 와서 네. 네. 함께 와서 여기서 아, 창문 안 열린대요, 여러분들. 아, 씨. 그 후엔토에서 이쪽 끝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건데요. 배럭 더블. 오늘 배럭 더블. 선수는 그 어려웠던 경기 그 벌처로 그 바늘 꾸며 단한양 코이가 왜? 돌아내려고 노력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리고 그 뭐 이제 단한양 왔어 방금? 오늘 뭐 지코님이랑 합방하지 않아 단한양? 아 위례 신도시 미구미 누나랑 집들이 방송한다고 한 거 같은데 오늘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예. 일찍 정찰이 되면은요, 그냥 배럭스 네. 완성되자마자 치즈러시 막 이런 것도 할. 아 창문 안 열린대 여러분들 예. 다 막혔어요. 다행히 일꾼이 지금 아래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첫 서치가 안 됐어요. 예. 누가 배신 때림이 뭐야 여러분들? 배럭이라서. 아 역캠 스케줄 다 외운 게 아니라 난 들었지 오늘. 아 우리 타음이 어서 와라. 강공도 가능하거든요. 아 생더블 하죠 김승현. 아이고 이러면은 그래도. 토스가 좋지 6대 4로. 근데 이재호도 네. 다행히 배럭 더블이어갖고. 6년 후에도 좀 기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상 불리하긴 하죠. 뭔가 맞물리는 부분이 여전히 좀. 아 그리고 또 치즈 막는 더블 내기네. 잠깐만 이거 벙커러시야. 이거 이영호 빌드입니다. 마린 달릴 거야. 봐봐 마린 달린다 이제. 11시에 벙커러시 할 수 있어. 이거 일꾼 한 마리 씻고 마린 뽑는 건데 이거 이어벙이야. 넥서스 보고 이어벙이야. 이재호 타이밍 있어. 이재호가 이겼어. 보고 뺀다. 이거 이어호 빌드야. 이어호 빌드 네. 마린 일꾼 한 마리 쉬고 마린 더 뽑아서 이거 달린다. 이어봉이다. 이거 일꾼 한 마리랑 마린 더 내고 확실해? 확실해 커피 나 가져와. 봐봐 커피 나 가져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노게이트 더블 커피 나 가져와. 아 사오라고 편의점에서? 따줘. 마이크 건드지 말고 따 있잖아 주세요. 따봐. 와 이거 좋겠다. 두 개 근데 두 개 때야 뭐야. 아니 망대? 아 졌다. 아니 김승현님 원래 선 사이버 했는데 선진 뽑았어. 아 씨발 끝난 거 아니잖아 이 새끼. 아니 원래 끝나는 건데 김승현이 뭘 끝나 두 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승현이 선 사이버인데 원래 더블랙하고 선진 뽑았다고. 초반에 애트로 만 물어보러 다 보고 있는데 이 새끼야. 그럼 당연히 씨발 질러 뽑지 말이 쳐 뒤어 나오고 있는데. 아 이거 막혔다. 최고야 치즈 갔어. 아 그냥 푸시하고
잡아내야 된다는 건데. 30까지 뽑았네. 아니야. SCB 깡패. 어디? 저건 있어. 그거. 기적의 기적의 검. 아, 나 30은 안 돼. 30입니다. 세기 다시 벙커. 오, 오메킨 뭐야, 컨트롤. 근데 SCB가 존나 많이 온 게 아니야, 이거. 자, 확실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일꾼 비비니까. 아, 좋댔다. 존망. 좋투던만 내가 말했지. 진짜 사지 다 찍힌다고. 오메킨 상대로. 오, 뭐야? 어? 여기서 칠로 씌었어. 방심했어. 오메킨 막을 줄 알고. 아니, 오메킨 막을 줄 알고. 드러나왔어. 잘 나왔어. 완성이 안 됐고요. 그러면은 질러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투드라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안 돼요. 예. 진짜 최근인데 인정하는 거. 상대방 체력 건강 개 또라이급에 이 새끼 내가 100살까지 살아. 진짜야. 와, 이 새끼 결국은 일꾼이 바깥쪽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내가 인정한다. 와. 이거 존나 불량 게 뭐냐면 드나 나왔는데 팩토리도 안 올라와 있어. 끝났어. 그냥 끝났어. 아, 진짜 왜. 아니, 이재호가 근데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야. 이재호 입장에서. 이거 그냥 내가 볼 때 배럭 짓고. 아, 선사업으로 막. 아, 게임 졌지. 사업으로 막으려는 건데. 바이오닉을 통해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이거 바이오닉 해야 돼. 끝내야 돼. 짜증나는데 팩토리가 진짜. 너무 늦는다라는 건 영원히 바이오닉 해야 돼. 바이오닉 해야지. 팩토리 존나 늦는데. 아, 이거 사업으로 막고 팩토리 올린단 말인데. 저쪽 완전 8대 2지. 8대 2. 표정 봐. 이제 그냥 현자 타임 왔는데 표정 그죠? 부처 포스야. 와, 김승현이 올라간다고? 아, 이게 16강 첫 경기 아니야? 굉장히 좋아하겠다. 16강 첫 경기죠. 와, 벌써 4드라야? 근데 몰라. 솔직히 아까 전에 벤젠도 약간 이거보다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역전했어 이지호. 몰라. 게임은 몰라. 끝난 게 아닙니다. 게임은 모르죠. 근데 아, 너무 불리하다. 근데 진짜 너무 그거보다 더 불리해. 막말로 이거 그 아까는 7대 3이었다면 이거는 진짜로 거의 9.5 대 0.5.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 임요한 도진강 그거보다 안 불리해. 인정? 아, 선맵이었잖아요, 그거는. 아, 씨발 그래도 안 불리하잖아. 임요한이 그거 누가 역전할 줄 알았어. 이거 막말로 지금 임요한 모드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 진짜로. 아, 맞아.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와, 근데 6드라 씨발 끝났다 이거. 이거 내가 때 SCB 1.4차. 왜냐면 원샷 원킬이거든요. 슬러드를 못 다 나와야 다 나와야 돼. 다 터졌어, 다 터졌어. 아, 이거. 아, 근데 우리 경기 존나 좋네. 아니, 여자친구가 이제요? 아니, 호이 누군데? 오메킴 여자친구. 이제는 여자친구 없어. 얘가 여자친구 있어? 근데 여자친구 존나 이거. 어? 괜찮네. 일꾼이 좀 많이 상했어요? 네. 야, 오메킴 상대성으로 입고. 아니야. 진짜 약간 고아라 내가. 아, 그래서. 아, 고아라? 놓치면 좋대. 내가 봤을 때 구속 존나 심해. 여자친구 존나 개고 싶게. 죄송한데 고아라 나는 별로 예쁘다고 생각 안 한다. 인정. 야, 고아라는 솔직히 호불호 갈리는 얼굴이야. 진짜 얘들아, 맞지? 시애들 외질 닮았잖아. 야, 그럼 고아라보다 외질이 더 나아. 예? 아이고 진짜야. 오, 들어간다. 돈은, 아, 이거 이제요 방심했다. 잘 벌지. 외질이. 와, 막긴 막았는데 막아도 진짜 개 병신됐다 지금. 인정? 어, 완전 끝났어. 다크드라. 아, 다크드라. 이거 세기다 이거. 아니, 스캔이 달려있는데도 다크드라 판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상황이 엄청 좋다는 거죠. 스캔인 거 아는데. 아니, 근데 연예인으로 치면은 약간 어떤 스타일 좋아요? 스캔 아직도 안 달았네. 입구 안 뽑아서.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그게 누구야? 아, 그 영화 뭐였지? 존나 글래머고 여기 박시연. 박시연. 왜? 유저버가 나와서 이제 본진 쪽을 살펴보면서. 아니야. 봐봐. 아, 그럼 넌 누군데? 나는 연애로 치면 약간 약간 그 저는 헐리우드 스타일 카일리 제너 같은 스타일. 약간 둔나 육덕에 약간 좀 빵디 크고 약간 알지. 아, 약간 박션 좋아하는 거 그런 거네. 그렇지. 알지. 대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약간 외국인이거든요. 아케이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대공은 있네요. 아, 근데 너무 불리해요. 일꾼이 너무 없어. 이거는 막말로 이거는 김봉준이도 이깁니다. 진짜로.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공준이가 그래도 모르는 게 이거 다크드라 존나 깔끔하게 막으면 존나 깔끔하게 아예 0.1g도 피 안 받으면은 와 근데 나누네. 아 근데 스킨 때려 봐가지고 스킨 내가 볼 때는 아, 한 방밖에 한 없어. 만에 만에 한 방이야. 아, 아, 못 잡았어. 아유. 못 잡았다. 아, 이제 아, 와, 오메킴. 오늘 컨디션 좋대네 오메키. 그 잘하는데요. 예, 멀티를 해서 완벽하게 저항으로 치고 누르는 방법을 선택을 해도 되는데 공격을 더 강하게 갑니다. 아예 그냥 내가 이쪽에 들어갔어요. 와, 오메키 세레모니 봐봐. 초반에 들어오는 그 체제를 막아낸 이후에 이전자를 공격으로 경기 끝내고 8강에 올라가는 김지현 선수. 예, 빈수상에서 이거 거의 족구 예선 뚫었을 때 포스인데? 아, 나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데 이 정도 갔으면 진짜 뚫을 수 있었다. 진짜 왜냐면 내가 홍명우 잡았잖아. 홍명우 잡고 승하전에서 그냥 쉬고 오면 좀 개청하는 그 사람 많이 들어. 뭐야 이맨? 아, 둘이 친해. 아, 친구잖아. 나갔던 그 이재호 선수였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바로 쉬마 나가야지. 이건 진영아한테 그래도 악수하던데? 에이 그거는 쉬마 그냥 불쌍하잖아. 진영아 뭐라는 줄 알아? 이거 이기면 저 책임지세요. 바로 이런 말했어. 지난 와, 이거 떨어지면 마지막 말도 재미없네요. 진짜 이 말했어. 다 책임지라고. 책임지래 나보고. 그것 때문에 졌네 씨발. 책임지기 싫어갖고. 와. 축하드립니다 김승현 선수. 들어보세요. 네, 정말 대단한 경기였어요. 또 소감 들어봐야겠죠? 아 진짜 근데 아까 제가 패자전 기다리면서 두 선수 경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간절히 연습하니까 그게 통한 것 같아요. 또 이재호 선수는 네. 친한 친구라서 뽑았다고 했는데 네네네. 어떻게 떨어뜨린 게 돼버렸네요. 재호가 며칠 전부터 방송도 안 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만나면 재호를 제일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아쉽게 또 만났는데 또 제가 이기고 올라가게 돼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승부는 승부니까 네,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예, 뭐 김희종 선수, 그러니까 전시된 우승자와의 그런 대결에서 약간 그 과감한 빌드 판단을 했는데 소속 대 포스트전에서는 그런 빌드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합니까? 오늘은 그냥 느낌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윤종이가 초반에 무리했고 제가 또 잘 막아서 그 무유한 거를 계속 이끌어가고 싶어가지고 네.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확장을 했을 때, 넥터스를 네. 빠르게 지을 때는 네. 뭔가 귀엽지 않습니까? 뭔가 운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나요? 조금 떨리긴 한데 윤종이 스타일이 약간 수비적이거든요. 네. 그것도 조금 이용한 것도 있고 근데 대담해야지 이기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경기에서도 대담했어요. 넥터스를 떡하니 지원하는데 상대방의 그 벙커 짓고 있는 모습을 질러들어 봤지 않습니까? 네. 경찰도 늦었었고 네. 그때는 안 흔들렸나요?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이거 하면 통할 것 같아서 했는데 제호가 왠지 치즈러시 올 것 같았어요.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은 못 봤지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잘 막은 것 같아요. 안타로. 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8강 진출을 성공하셨으니까 4강 어쩌면 결승까지도 갈 8강 갔어? 와, 대박이네. 8강 준비는 어떻게 하게 되죠? 8강, 4강 결승 3번 남았는데 일단 진짜. 많은 게이머들이 방송도 안 하고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렇게 계속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켜보는 이제 무엔터 가족들이나 제 여자친구나 가족분들이나 많이 팬분들이나 많이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만 필사적으로 연습하면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현 선수 꼭 좋은 결과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뭐, 그래도 뭐 피자나 먹자. 그래도 이 우리 연보성조는 누가 올라가든 내 얘기를 하겠네. 네옥스 가족. 그렇지. 디글즈 가족. 나는 무조건 1순위지. 이용호는 네옥스 가족이 보고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연보성은 비글즈 가족. 그렇지. 자 피자 먹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방 좀 바꾸고요. 좀 닦아봐. 자. 여기도 먹으면 되겠네. 보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씨발. 왜요? 이거 내일이야? 뭐? 20일 언제야? 화요일이야? 20일 화요일 맞지? 조기석. 와 이거 대박이다. 네. 이재동 대 도재 조기석 대 박성균. 대박인데?
이거 레알 빅매치다. 와. 뭐야, 콜라도 주네 여기? 그러면 연보성은 점심에 가는 게 아니라 저녁까지 써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